오늘 수익률 단비 내려줄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누적 수익률 24.49%입니다. 계속해서 유지해 줄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일단은 현황판 안에 8가지 종목 중에 7가지 종목이 모두 플러스권입니다. 파트너님, 이한 종목씩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7주차죠. 네. 네. 근데 요번 주 수익률이 제일 저조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자, 그래도 이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 35%에서 한 40%까지 저는 좀 기대했는데 시장에 조금 이제 투심이 좀 도움이 좀안 됐고 연일 한 7거래일 정도 이 지수의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탄력을 좀못 받은 게 탓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보통 주간 단위로 한 40%에서 50%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인데요. 제가 대웅제약 전략을 캔들 전략을 좀 알려드렸는데 자, 어제 음봉을 딛고 5일선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종가에 끌어올렸고요. 오늘 장중에 3, 4%짜리 깊은 음봉을 통해 가지고 눌림목을 좀 받았다 흘러내릴 줄 알았는데 모두 다 끌어올려 가지고 5일선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익절 후 재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면 종가 기준에서 5일선 위에 안착하는 망치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3시 16분에서 17분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만들어지면 따라 붙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후장은 이 대웅제약이 이제 동시효과까지 보고 망치가 만들어지면 따라 붙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퓨처캠입니다. 자,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찔하게 5일선 살짝 이탈했는데 모두 다 끌어올립니다. 이 힘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 제약 바이오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5일선 이탈하자마자 바로 대기 매수가 붙는 거 보면 역시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동일합니다. 장중에 2%짜리 음봉을 맞았지만은요, 지금 모두 다 끌어올리면서 5일선에 걸쳐 있습니다. 충분히 내일 지수만 살면 다시 한번더위 고점이 26,000원에서 25,000원, 26,000원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드려서 잘 해주셨는데요. 어제 장중에 이 시간대에 3일 제약이 3%대, 3.5%대 바디 음봉을 개파락의 음봉을 내다보니 자, 종가 기준으로 못 끌어올리든지 그다음 내일 오늘 5일선 이탈하는 음봉과 11선에 이탈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바로 끊자라고 했는데 자, 오늘 양음량이 오히려 더 나오고 있습니다. 견고하죠. 양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만약에 내일 시장에 좀 도움이 된다면 앞전에 볼수 있는 19,000원짜리 뚫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또한 살아났고 3일 제약도 꾸준히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 엔진입니다. 제가 하나 엔진은 캔들은 잘 읽었죠, 여러분들. 자, 무엇보다도 개파락의 양봉과 그리고 이동평균선 뚫어주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우상향이 나오겠다라고 좀 설명해드렸는데 역시 5일선을 견고하게 좀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이 4거래일째 지금 현재 바디 양봉을 좀 내고 있는데 개파락의 양봉, 갭상승의 양봉의 전고점 그리고 어제 도치, 오늘 망치를 만든 걸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주차에 1313 챌린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목표가 17,000원 터치와 함께 익절하시고요. 익절하신 다음에 17,000원 자리에서 5일선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뛰어넘는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좀 끌고 가셨으면 합니다. 하나 엔진 주준이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고 가도록 하고. 자, 유플렉스입니다. 자, 유플렉스는 제가 조금 실수를 했죠. 자, 오늘 어제 관통용 캔들이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강하게 시세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5일선에 걸쳐 있지만은 자, 오늘 이 반도체 쪽하고 2차전지 모두 약세 흐름을 통해 가지고 IT 계열의 디바이스 기기 좀 FBC 쪽 같은 경우에도 자, 대부분이 지금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추세는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5일선 안착의 단봉의 음봉은 나쁘지는 않으나 단기적 빨리 수익을 내줘야 되는 이 시점이다 보니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음봉이고 아직 이상은 없으나 자, 수익을 못 내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내일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어제 자, 캔들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말 그대로 어제 개파락이 양봉이었죠. 5일선이 딛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그 종가 기준으로 고가
추가로 끝났기 때문에 그 앞전에 캔들 5개, 6개에 있는 음봉의 바디를 모두 다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갭상승의 양봉을 띄고 있고 특히 오늘 전기뿐만 아니라 변압기, 전선 전기 쪽이 오늘 강세 그리고 원전 쪽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지고 형성 중고부터 모두 다 변압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의 밸류체인이다 보니 추가 전기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내일까지도 꾸준히 내일까지 일단 체크를 이제 수익 체크를 하고 내일 오후장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캔들 읽어드리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한 종목씩 정말 세세하게 잘 짚어주시네요.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이 계속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에서 요즘에 10% 수익률 내기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7주차 누적 수익률이 이제 24.49%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네. 오늘 이제 편입해 볼 두 가지 종목, 자, 이번 네, 주 맞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네. 제가 IT 쪽 공략을 하자, 그리고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들어올 때 자, 시간의 미장, 저 네. 시간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상승,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을 통해 가지고 또 제가 제 말을 또 어겼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하지 말고 당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측했습니다. 저도 좀 자도 혼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은 말 그대로 시장의 흐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시장 분석, 종목 분석, 그리고 캔들 분석, 이 기술적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D&D 파마텍과 자,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오늘 두 종목을 편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자, 복수열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얼마 전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수익은 못 내고 좀 나왔는데 자,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잡히는 자리가 나오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견고합니다. 양음 주면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아주 아름답다라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5일선에 관리 잡혔던 그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사모으면서 시세를 내려고 지금 들어오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자, 이 앞전에서 들어가가지고 약간 수익을 못 보고 나왔지만 이번엔 수익을 좀 내일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 파메텍 같은 경우는 이고비 테마를 타고 자, 비만 치료제에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추가적인 고공행진을 보일 수 있는 자, 이 테마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차세대 경구용 GLP-1의 계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까지 개발 중입니다. 특히 자, 메사라와 공동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상업화 기대감이 현재 존재되고 있고 특히나 기술 이전을 한 기술 이전까지 한 비만 치료제의 유일한 또 기술 기업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후보 물질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까지도 글로벌 빅파마들, 자, 글로벌 기업들하고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조금 이제 과거에 나왔던 이 좀 먹튀에 가까운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확실한 좀 파이프라인이 확고한 회사라고 D&D 파마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5천억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에 유보율 640%에 부채 30%입니다. 자, 그만큼 재무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볼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목표가는 5만 5천원, 손절가는 4만 3천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엇보다도 장중에 오전장에 오더메이더의 이 CD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인데 오늘 여러분들 HTS에 보시게 되면 장중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대로 매도를 잡아먹고 모두 이 양봉을 통해 지금 매수가 유입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는 기관과 외국인이 끝까지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중에는 한 14% 가다가 지금 7%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영망치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이 강한 힘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윗꼬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이냐라고 보게 되면 세포 분석 공정의 이 자동화 장비 및 소모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글로벌 이제 세포 분열
세포 자 분석 공정 자동화 글로벌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보급형 세포 분석 자동화 장비의 출시에 매출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시총 20조의 장비 바이오 장비 업체와 MOE 공개 자 MO 자 MEO M MEM OEM OEM 죄송합니다 OEM 자 이 계약 공식화 통해 가지고 시가총액 현재 4천억의 이 종목은 너무 싸도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만 원 선을 이번에 제대로 뚫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현재 제약바이오의 바이오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신고가 흐름을 한 번 더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는 재무 제표 재무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차 대조표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보면 너무 복잡하죠.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이 회사 그 회사의 유보율이 얼마냐? 유보율과 부채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유보율,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200억에 유보율 940%의 부채가 8%밖에 되지 않는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재무적 안정성과 함께 이번에 이 바이오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여러분들도 관심 받고 저도 두 번째 종목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잘 소개해 주시는 파트너님이시다 보니까 오늘 두 가지 종목도 바이오 관련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예. 파트너님, 근데 이제 두 번째 종목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저희 가격 전략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일 상승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탄력 있게 좀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매수과와 손절가까지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이제 코스피가 또 음전을 했거든요. 우리 남아있는 오후장 대비하실 시청자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의 이 주식의 꽃은 자 주식의 끝판왕이 뭐냐? 여러분들 종목 발굴입니다. 자 종목 발굴뿐만 아니라 교체 매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만들어져야지 여러분들 수익뿐만 아니라 시장의 그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가 변할 때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교체 매매 항상 시장의 변동성 시장의 트렌드가 변할 때마다 머릿속에 교체 매매 해야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제약바이오 시대입니다. 바이오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봉을 빨리 자르고 지금이라도 바이오의 종목들 중에서 현재 알테오젠을 비롯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업종의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교체 매매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주식을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뿐만 아니라 제가 이 2313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가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매매 전략을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글로 써가지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드리는 2313 챌린지의 종목들을 추가적인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QR코드 꼭 찍고 들어오시면 저의 의견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우영 파트너님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또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우영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